안녕하세요, 부치입니다. 요즘 이제 개선형 원에스가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원에스 이제 사용자분들이 이제 많이 생겼는데, 원에스 이제 사용하시고 철수하신 다음에 이제 가방에다 이제 넣는 그런 수납 방법을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, 캠핑은 못 가가지고 이제 이 지하주차장이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. 또 이따가 이제 접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가방에 넣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이제 잔디밭이나 그런 데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, 좀 이게 주변에 약간 좀 어둡지만 좀 감안하셔갖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이렇게 막 집어넣으셔도 어떻게든지 들어는 가요. 근데 그렇게 되면 부피가 굉장히 좀 많이 커지니까 이 접는 방법을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. 원에스 딱 보시면 스카이캠프에 이제 연결하는 이 지퍼가 있어요. 이렇게 이게 후라이 쪽에 연결하는 지퍼. 항상 이 부분은 딱 나와 있을 거고, 이 지퍼를 찾기가 힘들다 그러면 이 벨크로 부분이 눈에 바로 보일 테니까 양쪽에 이제 벨크로, 이렇게 텐트에 붙이는 벨크로가 있을 거예요. 그러면 두 분이서 하시면 좀 편하실 텐데,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. 이 지퍼를 시작되는 부분과 끝부분을 한쪽을 먼저 잡고, 그리고 전체를 이렇게 좀 넓게 펼쳐주시고, 이렇게 지퍼의 시작점, 끝점 같이 잡은 다음에 이거를 안으로 이렇게 딱 포개서 이렇게 포개주시고, 반대쪽은 폴대를 꽂는 부분이에요. 이쪽에 폴대 꽂는 부분 두 군데가 있을 거예요. 여기, 여기, 여기를 또 이렇게 포개서 이렇게 안으로 포개 넣는 거예요.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던져서 아래로 딱 내려주시면 대충 뭐 이런 형태가 나올 거예요. 그러면 여기를 좀 정리를 좀 더 해야 되는데, 여기 로고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. 이쪽 로고,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로고가 있고, 그리고 이쪽이 아까 벨크로 지퍼 시작점 끝점 이렇게 같이 넣었던 부분이 있죠. 이쪽이 벨크로 있는 부분도, 여기 이제 디바이더라 그래가지고 디바이더는 이쪽으로 이렇게 다 지퍼를 다 채우고 접으시는 게 편할 거예요. 양쪽에 지퍼가 다 있는데, 지퍼는, 디바이더 지퍼는 다 채워주시고, 이렇게. 이렇게 보시면 약간 사다리꼴 모양으로 이렇게 보여요. 그러면 이 원엑스를, 이 플립이 있어요. 이쪽 문 쪽. 이쪽으로 다 접어주신다 보시면 돼요. 여기를 이렇게 던지고, 최대한 사각형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니까.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, 자, 이렇게 넣으시면 이렇게 사각형의 형태가 나오죠. 이 상태에서 반을 다 접으시면 돼요. 그래서 이렇게, 이렇게. 그럼 이렇게 가방에 딱 들어가는 폭으로 딱 나오는데, 여기서 이 스커트 있는 부분이 이제 먼저 들어갈 겁니다. 세 번 딱 접어요. 여기 한 번 딱 접고, 여기도 이렇게 딱 접고, 그 다음에 가방을 갖고 와서 넣고, 폴대에 두 개 들어있는 구성품을 여기다 넣고, 그 다음에 팩주머니가 차에 안에 있는데, 팩주머니를 같이 여기다가 이제 포개 놓으시면 돼요. 넣고 여기서 같이 여기 스커트 같은 거는 좀 이렇게 안으로 지저분한 거 넣어주시고 빨아주십니다. 이렇게 하고, 그 다음에 이 웨빙끈 두 개가 들어있을 거예요. 그걸로 여기다가 넣으신 다음에
찰칵 꽂아주시면 되는데, 지금 제가 그 버클이 안 갖고 와서, 일단 제가 이렇게 끈으로. 그럼 이런 형태가 딱 되죠. 그럼 여기서 가방에다 넣고, 이렇게 되면, 이제 언엑스, 여기다가 가방에 깨끗하게 정리된 형태로 수납이 된 겁니다. 설명이 잘 충분히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,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됐으리라 생각하고요. 지금 이제 장소가 이렇게 좀 협소하다 보니까 좀 이제 자세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었는데, 다음번에는 좀 더 넓은 곳에서, 좀 밝은 곳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. 다음 시간에 연에스 설치하는 방법, 그리고 철수하는 방법, 네, 다시 한번 시간 되면은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